사람이 새와 함께 사는 법은 새를 새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마당에 풀과 나무를 키우는 일이다. 어떤 작품을 뒤로 갈수록 작아져요, 당연히. 작아져서 작아지는 효과가 들어온다는 건 맞는데 아까하고 달라요, 느낌이. 왜냐하면 작아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빈 공간이 더 생겨요.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라고 해서 컴퓨터 공학 소프트웨어 다루는 거랑 코딩도 잘하고 디자인도 잘하는 디자이너들이 고달파지는 시대가 왔어요. 하나, 둘, 셋, 넷 손을 걷잖아요. 되게 야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수학적으로 접근했는데 여긴 로미오와 줄리엣이 들어있는데 뭔가 좀더 로맨틱한 느낌이 나고 저의 뇌피셜인가요? 정말 귀엽지 않습니까? 이 땅땅한 모양.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오랜만에 하다 보니 좀 떨리는 것 같아요. 웬만해선 떨질 않는데, 웬만해선 지금은 이제는 거의 전지적 작가 시점이 돼서 제가 하는 강연을 제가 뒤에서 볼수 있을 만한 경지까지 왔는데도 오늘은 몇달 만에 하니까 좀 약간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사실 제가 40분 정도 뉴턴의 아틀리에에서 다뤘던 26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골라서 두 개만 제가 골라왔고요. 두 개를 책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하는 정도로 소개를 할 겁니다. 이제 제 뽀샵질이 이제 조금 경지에 올라서 여기 지금 뉴턴이 있죠? 이건 버렸다기보다는 고이 땅에 모셔둔 거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건 이제 미로, 호안 미로의 아틀리에고요. 거기 뉴턴이 들어가 있으니까 뉴턴의 아틀리가 됐죠. 그다음에 저희 책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누리려고 고생을 좀 했는데요. 첫 번째 다룰 주제는 점입니다. 점. 제가 아주 사랑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점에 대한 이야기가 제 책에도 나오는데요. 사실 잘못된 거죠. 점은 원래 크기가 없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물론 타이포그래퍼께서는 크기를 말씀하시잖아요. 정확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이에요. 자연사 박물관에 가시면 가운데 뼈다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동상들이 보이시나요? 여기 옆에 동상 유명한 사람들이 서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걸 지금 띄웠습니다. 이분이죠? 이 사람의 이름은 유클리드입니다. 유클리드가 왜 나왔는지는 벌써 느낌이 오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제 책을 보신 분들은 왠지 바로 아실 거고요. 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유클리드가 나온 이유는 유클리드의 이 유명한 책이죠. 기하학원론. 이책다 보셨죠? 언제나 똑같은 반응이 나와서 너무 재밌어요. 이 책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런 책이죠.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삼각형의 합동 조건 이런 거 배우는 책이죠. 뭐 이등변 삼각형 기억나시죠? 정삼각형. 여기 나온 이유는 이 책에 나오는 첫 번째 문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은 기하학을 수학적 방법으로, 사실 수학적 방법 자체를 만든 책이기도 해요. 즉, 공리로부터, 그러니까 무조건 참이라고 믿어지는 또는 가정한 그런 문장으로부터 모든 결론을 끄집어내는 책이고요. 물론 공리와 정의가 나오는데 이 책에 아주 재밌는 정의가, 또는 중요한 정의가 첫 번째 나오죠. 그 정의가 저희가 할그 이야기의 주제랑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점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몇번 했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점은 부분이 없는 것이다. 네, 이것이 이 책의 첫 번째 나오는 정의고요. 이 문장도 점으로 끝나죠. 점은 사실 이제 끝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점의 의미를 좀 여러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뭐이 해석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더라고요. 점은 쪼갤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는 주장도 있는데 부분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웬만한 건다 부분이 있잖아요. 오늘날 물리학자들은 부분이 없다는 이 표현을 그 기본 입자에만 씁니다. 즉, 스탠다드 모델, 그러니까 그 표준 모형이라고 부르는 이 우주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이 되는 물질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근원이 되는 이유는 더 작은 근원으로 쪼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다가만 지금 이런 표현을 쓸수 있는데, 유클리드는 이 표현을 쓰면서 점의 크기는 너무나 작아서 크기가 없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크기가 없어서 부분이 없는 건지 부분이 없어서 크기가 없는 건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사실 있고요. 사실 크기가 있어도 부분이 없을 수는 있거든요. 우리가 부분이 없다고 정의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어쨌든 유클리드에서는 점이 크기도 없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자, 점의 이야기로부터 제가 시작하는 이유가 그 오늘 그 뉴턴의 아틀리에라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물리학자의 눈으로 본 미술 뭐 이런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점이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점 하면 떠오르는 미술품은 너무나 좀 직설적이라 재미없기도 하지만 네, 조르주 쉐라의 점묘법이죠. 이 그림은 실제로 좀 더 크고요. 이거보다 실제로 더 크고 이 그림을 통해서 쉐라는 물론 지금은 너무나 자명한 이야기지만 모든 그림은 2차원 그림은 점들의 집합이라는 건데요. 지금은 자명하죠. 근데 당시로서는 좀 충격적일 수도 있었던 얘기일 것 같아요. 그 원자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인지는 알 수 없고요.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이 점으로 되어 있다는 작가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거는 이 그림뿐만 아니라 그림의 테두리조차도 다 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림 밖으로 나가는 건데 이게 뭐 어떻게 해석할지는 뭐 물론 열려 있는 거죠. 이게 미술품이니까 아마도 이 미술품이 그림이고 그림이 점의 집합이라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점은 이 밖으로 나가서 사실 세상 모든 것을 점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 사실 오래된 서양의 그 데모크리토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미 이때면은 원자의 그 존재에 대해서 화학자들은 알고 있었으니까 과학의 소양이 있었다면 과학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되게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냥 순수하게 뭐 예술적 관점, 미술적 관점으로 보자면은 이 그림은 딱 보는 순간 되게 부드러워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냥 그려진 그림하고 달리 왜 부드러울까 생각을 해보면 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거든요. 경계가 아주 샤프하게 그 안과 밖이 분명히 구분되지 않아서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그림이죠. 서커스 사이드 쇼라는 이 그림 보면 아까보다 좀 더 이제 거칠게 점들이 보이는데요. 훨씬 더 부드럽게 느껴지죠. 그래서 물론 이 작가는 더 심오한 얘기를 하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림의 측면으로만 본다면 뭔가 몽환적이고 꿈속 같기도 하고 뿌옇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삼원색에 가까운 점들이라고 본인은 표현하는데 꼭 삼원색은 아닐 수도 있고요. 즉 이렇게 큰 사실 이 점이죠. 쿡쿡쿡 찍은 건데요. 그래서 점만 찍어서 사실 내가 원래 원했던 색을 처음부터 찍지 않고 그것들을 조합하여 만들어진 색으로 찍어도 되죠. 이게 이 즈음에 알려지기 시작한 건데요. 사실 그 맥스웰, 제임스 맥스웰이라는 물리학자로서 유명한 전자기학을 그 정립한 분이지만 이 삼원색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즈음에 한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점색들을 찍어서 된다는 것. 지금은 이 사실이 놀랍지 않은데 당시는 놀라웠을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뭘까요? 이거 아이폰이에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쓰는 모든 디스플레이는 여러 스마트폰은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RGB 삼원색으로 모든 걸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 하나하나에 전극을 달아서 필요한 부분에 색을 껐다 켰다 여기 지금 다 켜져 있는데요. 껐다 켰다 하면은 이 상대적인 밝기를 통해서 모든 색을 다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사실 저 쉐라의 아이디어는 오늘날 모든 디스플레이에 구현이 이미 돼 있는 거고요. 이제 저희 시대에는 상식이죠. 이렇게 모든 게 만들어진다는 것. 이게 충분히 작으면 여러분은 사실 스마트폰을 보면서 쉐라의 느낌을 받지 못하잖아요. 부드럽지 않죠. 그냥 딱딱하잖아요. 하지만 충분히 확대해서 보면 여기까지 오면은 이거 굉장히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이건 그냥 꼭 원자를 보여주듯이 근원에 들어가고 나면은 남는 건 이런 차가운 것들이죠. 사실 여기까지 오면은 그 쉐라의 느낌은 다 사라지고 차가운 수학적 어떤 기본 구조 같은 게 눈에 보이는데요. 사실 몬드리안이 그린 거죠. 몬드리안이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뭐 수많은 책들도 있고 한데요. 뭐 제가 본 책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던데 더 이상 미술가들이 사물을 있는 대로 그려야 하지 않는다면 뭘 그려야 할까? 이게 이제 오래된 100년 가까운 미술의 숙제였거든요. 카메라가 나온 이후 미술가들의 고민은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닐 때 뭘 그려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즉 미술을 위한 미술,
모방이 아닌 어떤 미술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의 기준은 뭘까인데, 그 뭐 몬드리안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 물론 일로 오는 과정들 같은 것도 다 연구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눈앞에 캔버스가 있고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릴 생각은 없어요. 뭘 그릴 수 있을까요?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끄집어내면 초현실주의가 되는 거고요. 그것조차도 사실 뭔가 개입해 있는 거죠. 내 머릿속에 상을 그리는 거니까.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거는 이 캔버스밖에 안 보이죠. 바로 수직선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걸 그린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가해지는 유일한 제약은 이 두 선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출발을 한다면 이런 선들이 그어질 거고, 그 다음 삼원색을 칠하는 거. 그래서 사실 근원으로 들어가면, 즉 그림에 가깝게 가면은 굉장히 차가운, 원래 물리학도 그래요. 여러분이 이렇게 저를 볼 때는 제가 아름다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부드러워 보일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한 10억 배 확대해 보시면 원자가 보일 텐데 그냥 차가운 수학적 구조물입니다. 아까 보셨던 쉐라의 그림인데요. 더 확대한 거예요. 물론 레졸루션이 안 따라가기 때문에 좀 뿌옇긴 하지만 여기에는 인간도 보이지 않고 이제 부드러운 느낌은 하나도 없는 원자를 보는 듯한, 실제 원자 사진이 이런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물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면 대단히 차갑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이건 부드럽잖아요. 근데 이것의 한 부분을 확대해 보면 어딘가 끝이, 연속이 아니고 끝이 있다면 저런 구조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관계가 실제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기본 단위들, 우리 환원주의에서 추구하는 기본으로 가면 대단히 차갑고 수학적인 구조들이 보이지만 그것들이 모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꽃도 되고 맛있는 빵도 되고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거칠게 인간에게 비유해 보자면 따뜻함은 적절한 거리에서 생긴다. 제 책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 가면 그 따뜻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관계도 그렇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요. 이건 과학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자, 지금 점에 대해서 유클리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뭐 다 아는 유명한 그림이죠. 아테네 학당인데요. 여기 피타고라스가 앉아 있고요. 저는 피타고라스를 잘 알아요. 수학자니까 아무래도. 플라톤님께서 중심에 계시고, 플라톤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 유명한 고대 그리스 과학 얘기하면 빠질 수 없는 분이죠.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님께서도 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점은 크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크기가 너무 작아서 없는데요. 따라서 이것도 충격적인 결론인데, 점을 모아서 선을 만들 수 없답니다. 사실 유클리드는 선의 끝이 점이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점들을 모으면 선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배우셨죠? 근데 크기가 없는데, 크기가 없는 걸 모아서 어떻게 크기가 있는 선이 나오죠? 이런 지적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오한 저는 질문인데 당시에 해결할 수 없었을 거고요. 이게 왜 해결을 할 수가 없냐면은, 자, 여기 길이가 1짜리 선이 있다고 해볼게요. 점을 모아 선을 만들 수 없다면 선을 자르면 점이 안 날 거란 얘긴데요. 선을 잘라볼까요? 먼저 이등분을 해야겠죠? 0.5 길이가 됐어요. 또 반을 자르면 4분의 1이 될 거고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많이 하던 거죠? 자꾸 잘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점이 얻어져야 될 거라는 것이 유클리드의 생각인 것 같아요. 오늘날 저희가 점에 대한 이미지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것을 현대 수학에서는 이렇게 기술합니다. 길이가 1인 이 선분을 자르는데 지금 여기서 2, 4, 8, 16으로 가는데요. 무한대로 자꾸 잘라갔을 때 나오는 게 점이라는 거예요. 질문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크기가 없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0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여기다가 equal 0이라고 이제 배우시는데요. 그 극한이라는 거죠. 거기서 가장 미스테리한 기호는 equal이에요. 그게 정말 같다는 뜻이라고 저는 받아들이지 않고요. 같다고 하자라고 저는 받아들이는데요. 그래서 이건 0은 아니고 0으로 접근하지만 0이면 안 돼요. 0이 되는 순간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0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점을 정의하는데 유클리드식으로 그것이 선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은 무한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무한. 그래서 놀랍지만 점과 무한은 같이 가는 겁니다.
무한히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그 또는 되게 비직관적인 결론이 왜 나오냐면 무한대라고 하잖아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예요. 자, 이제 어려운 거 할게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도 되고 무한대도 되고 3도 되고 8도 되죠. 다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한대를 여러분이 어떤 숫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벌어지는 모순이에요.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라 과정이라서 그래요. 정해진 숫자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점도 어떤 정해진 구조물이 아니고요. 영으로 접근해가는 과정이라서 그런 이상한 그게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혼란이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 현대 수학 용어로는 극한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점은 명사가 아닙니다. 사실 유클리드식의 정의의 점은 사실 동사죠.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제 책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네. 전 너무나 이 문장이 마음에 들어요. 네. 점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자, 점이 물리학에서도 중요하죠. 이거 저죠? 네, 저 책에 나오는 사진이고요. 물리학자한테는 세상 모든 것이 점이에요. 어떤 의미냐면은 그 저를 물리학적으로 기술하라 그러면은 뭐 어떻게 생겼고 이건 중요한 문제 아니고요. 점 하나 찍습니다. 이제 김상욱은 점이에요. 끝. 딴 건 관심 없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추적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어떻게 점이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사람을 설명해 될 텐데 뭐 그 다음부터는 약간 좀 강론이에요 사실은. 아까 점을 모아서 선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선이 점으로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면 그러면 선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했죠. 선은 점이 움직여서 만들어진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에요. 저는 이 점 얘기가 간단한 줄 알았더니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이 움직이면 이 움직인다는 단어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없던 수학에서 없던 얘기죠. 움직이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기하학엔 원래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놀라운 직관은 점이 모여서 선이 될 수는 없지만 점이 움직이면 선이 된다 하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제 몸에 찍은 이 점을 선으로 만드는 방법이죠. 자, 이 녀석을 선으로 만드는 방법은 제가 여기 있잖아요. 이제 제가 움직일 때 저는 볼 필요 없이 점만 보면 돼요. 그래서 막 움직이면 네, 선이 나왔죠. 그래서 물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은 대상에 점을 찍고 그 점이 시간에 따라 움직일 때 선을 찾는 것. 우리가 이것을 운동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모든 물리학자가 하는 일은 저 선을 찾는 겁니다. 저걸 궤적, 궤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악몽으로만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긴 물리 시간에 한 거는 선 찾기 한 거예요. 선 찾기입니다. 선 찾기. 그럴 리가 없다고요? 네,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요. 자, 선은 따라서 저런 관점으로 보자면 점이 시간화된 형태입니다. 그렇죠? 점의 움직임이 선을 만든다면 그 움직임은 시간이라는 제3의 축이 있지 않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선이 운동이 되는 거고 이렇게 물리학자들은 세상의 운동을 선으로 환원시킵니다. 그래서 원래 움직이던 것이 선으로 되는 순간 이제 움직이지 않는 공간의 구조물이 돼요. 그렇게 세상의 운동은 기하학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는 미술이죠. 네. 그래서 물리는 운동을 다루는 학문이고요. 그래서 선이 물리가 되는 겁니다. 해보셨죠, 이런 거? 네, 물리는 선구하는 학문이에요. 네, 적어도 고전역학은 그렇습니다. 그 양자역학 나오기 전까지의 물리학은 결론은 선을 구하는 거죠. 선이 운동이고, 왜냐하면 대상은 점이고요. 점의 시간 변화가 선이라서 그래요. 네, 사실 아주 심오한 얘기를 제가 한 거죠. 물리학과 애들도 잘 모를 거예요. 제 얘기를 들으면 아마 아 그렇구나 할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물리학과에서 배우는 거는
그 우린 이걸 어려운 말로 미분 가능하고 하고 연속적인 그런 선을 다루는다 그러는데요. 그런 특별한 종류의 기하학이 물리학 전체를 다 커버하게 됩니다. 점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제 온 거죠. 점과 섬과 관련된 그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봤던 작품 하나 설명드리면 이 얘기가 끝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것은 이대송 작가님, 지금 교수님이죠. 교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래서 뭐 제목은 저렇고요. 수원 시립 아이파크 미술관에 있던 건데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날카로운 느낌이 막 들고요. 뾰족뾰족하고요. 일단 이게 지금 45도로 돼 있어요. 대충 더 예각이긴 한데요. 대략 45도에 가깝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을 걸기 위해서 그렇죠. 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떠 있고요. 더욱 재밌는 거는 이 전체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점이 움직여서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이 전체가 하나의 끊기지 않는 선입니다. 이걸 통해서 작가가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이제 그런 게 궁금해지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은. 자, 우선 45도라는 걸 생각해 볼까요? 지구상에는 특별한 방향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 위 방향과 평평한 방향이 있어요. 왜 이 두 방향이 다르냐면은 아래 위 방향은 중력이 있거든요. 중력과 수평한 이쪽 방향은 특별한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땅 위에서는 아무데나 갈 수 있죠. 하지만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아래 위로 맘대로 움직이면 여러분이 금방 이상한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방향이 특별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언제나 문제 풀 때는 문제를 두 축으로 나누자. 수직축과 수평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두 축은 서로 동등하지 않아요. 평등하지 않아요. 다르죠. 하지만 이걸 평등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단순히 이 축을 45도 기울이면 되죠. 그러면 두 축은 이제 각각 수직 방향을 50%, 수평 방향을 50%씩 갖고 있는 동등한 형태의 축이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수학 물리에서는 이제 그 베이시스를 바꾼다는 아주 어려운 말을 쓰는데 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수학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물리는 달라졌지만 따라서 이런 구조물은 대단히 평등하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건 오로지 중력이 있는 이 지구에서만 그렇죠. 우주공간에서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평등한 두 개의 선이 만나서 이루어진 저 구조물은 인간을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몸을 기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중력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평등한 거예요. 인간은 그림 글자에서부터. 그래서 이 그림이 이 작품은 저한테 어떻게 보이냐면 일단 인간입니다. 이 그림은 이 작품은 인간이고요. 다음에 하나의 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저는 최초의 인간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어떤 그 피의 연결고리가 저는 보였고요. 아니나 다를까 반대 방향으로 오니까 이 역광이죠. 빛을 받아서 이게 검붉은 색으로 보여서 정말 피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해석을 말씀드리니까 작가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맞나요? 그랬더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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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하셔가지고 본인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알 수 없는데 처음에 그래서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런 기억이 나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점과 선 그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점이 선이 된다는 것은 시간이 들어갔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게 바로 물리학. 시간에 따른 운동을 기하학으로 환원시키는 마술과 관련되어 있죠. 사실 선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이 유명한 카니자의 삼각형이잖아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은 여기서 삼각형이 보인다고 할 거예요. 삼각형 보이시죠? 아니요.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이걸 외계인한테 보여주면 물론 삼각형이 보일 확률도 없진 않지만 이걸 진짜 진지하게 그 되게 수학적인 사람한테 보여주면 여기에는 잘린 원이 세 개 있다고 할 겁니다. 우리에게 여기 삼각형이 보이는 이유는 뇌과학 이야기라 길게 하진 않겠지만 사람의 눈은 들어온 화면 정보를 픽셀로 뇌에 보내지 않고요. 가공을 하는데요. 그럼 너무 오래 걸리 시간이 걸리니까 1차 가공을 하는 거죠. 1차 가공에서 뽑아내는 게 선이에요. 선들을 뽑아냅니다. 선이 있으면 그 자체로 하나로 묶여서 뇌로 가요. 점들의 집합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은 사람한테 바로바로 다 보인다는 거죠. 선으로. 그래서 사실 선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도 해요. 경계를 이루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진짜 선으로 돼 있는 이 미술품들 가운데 이거 하나, 둘, 셋, 넷 선을 걷잖아요. 되게 야하지 않아요? 난 어떻게 사람의 몸을 이 선 네 개로 표현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는데요. 이거 누가 그린 그림일까요? 피카소가 그린 겁니다. 피카소가 이런 드로잉들을 많이 그렸는데요. 그거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어떤 거는 한붓 그리기로 그린 것도 있어요. 그 다람쥐 그런 건. 그래서 두 개, 세 개의 선만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거를 몇 개만 그어도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사람 머릿속에 저장된 기억이나 우리가 인지하는 이 과정이 선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그리지 않아도 몇 개 중요한 것만 자극시켜주면은 금방 사람이 그걸 인지합니다. 캐리커처를 그릴 수 있는 이유죠. 그래서 선은 또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주제가 끝났어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볼까요? 두 번째 스토리는 스케일이에요. 스케일 역시 물리학자한테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특히 저 같은 양자 역학 하는 사람들한테는 결국 스케일이 작아져서 새로운 물리학이 나온 거니까 스케일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에펠탑을 저희가 보러 가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뭐 시대를 대표하는 뭐 위대한 조각품이라 그럴까요? 이거 보면 안 될까요? 이거 보고 만족하라 그러면 다 싫어하시겠죠? 예, 이거 순전히 크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크니까 가는 거죠. 저 같은 경우 큰 거 정말 좋아해요. 그 큰 미술품을 보러 간다는 거는 마치 영화로 치자면은 블록버스터 보러 가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극장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작은 미술품을 보러 꼭 현장까지 가야 될까? 물론 그럴 작품도 있겠지만 큰 거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스케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인간에게도 스케일 되게 중요합니다. 물리에서도 중요하고요. 원래 스케일이란 거는 크다, 작다 이런 건데 물리적으로 크다, 작다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에펠탑 얘기할까요? 에펠탑이 큰가요, 작은가요? 질문이 이상하다고 답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나보다는 크지만 지구보다는 작죠. 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는 크다, 작다는 그 형용사는 물리적으로는 과학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크다, 작다 미술품에서 할 때는 기준이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동의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별 얘기 없이 진행이 되면 인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크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크기, 이 스케일에 있어서 유명한 작가 중에 하나가 자코메티인데요. 자코메티 같은 경우 크기가 예술품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남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들을 보면 초기에 이게 사람인데 되게 작아요. 요만하네요. 여러분 아마 좀 커도 이만한 것까지 있는데요. 그 작품 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람들이 뭐라 그럴 수 있죠. 이거 이렇게 작게 만들었지? 그러면 자코메티의 답은 이거죠. 이게 너무 작다고? 가까이서 봐. 가까이 가면 커지잖아요. 그렇죠? 너무 크다고? 더 뒤로 가. 크다, 작다는 거는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작품과 관람자 사이의 상대적 거리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은 그냥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면 된다. 거리는 보는 사람이 선택해서 크기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야 멋있다 역시 이 사람은 상대적 개념이 있는 과학자네 그랬었는데요. 막상 이 전시회에 가서 가까이서 보기도 하고 멀리서 보기도 하고 그랬더니 틀렸더라고요. 자크메티가 네. 어떤 작품을 뒤로 갈수록 작아져요. 당연히 작아져서 작아지는 효과가 들어온다는 건 맞는데 아까하고 달라요 느낌이. 왜냐하면 작아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빈 공간이 더 생겨요. 내 시야에 시야가 다시 재정비되지 않고 빈 공간은 놔둔 채로 작아지니까 더 외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빈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는 게 아닐까. 사실 백큐은 되게 중요해요. 진공은 물리학자한테 아주 중요한 거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자코메티의 이 작품을 보면은 되게 왜소하고 작잖아요. 근데 훗날이 되면 이 사람이 이제 크게 작품을 키웁니다. 작품이 커질 때에 굉장히 많이 고려할 것들이 있는데 물리적으로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 물체의 크기를 두 배 크게 한 건데요. 두 배 크게 하면은 길이는 두 배가 됐지만 면적은 네 배가 되고 부피는 여덟 배가 됩니다.
부피와 면적은 면적과 부피는 각각 제곱, 세제곱으로 커져서 그래요. 문제는 중력이죠. 다시 아까 얘기한 중력. 이 방향의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이 면이 이 위에 얹혀진 무게를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 구조물이 안정할지를 결정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면적은 제곱으로 4배로 커졌는데 이 면적이 받쳐야 될 부피는 8배가 됐기 때문에 아까 간등간등하게 버티고 있었다면 지금 바로 부러집니다. 그래서 사실 코끼리는 두꺼워야 되고요. 개미는 실같이 얇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커지면 하체가 훨씬 두꺼워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중력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자크메티가 만든 작품들은 작게 만들었을 때라서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도 뭐 괜찮네. 하지만 훗날 자크메티는 큰 작품을 만듭니다. 자기는 뭐 크기에 관계없다고 하더니만 나중에 돈이 많이 생기니까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돈이 없어서 처음에는 작게 만들다가 근데 역시나 그 크기에 대한 이 사람의 마인드는 뭐 크나 작나 상관없지 않나 이런 마인드다 보니 작게 만들었던 인간을 그 형태를 그대로 그냥 키웁니다. 아까는 괜찮았지만 이제는 전 이게 부러질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 물론 이 재질 때문에 안 부러지는데요. 그래서 이 커다랗게 만든 인간은 굉장히 외로워 보이고 위태로워 보여요. 자크메티 작품의 외로움을 지금 중력과 물리학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진 거는 커졌을 때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뚱뚱하게 물리적으로 올바르게 만들었으면 별로 외롭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네. 스케일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고요. 스케일 하면 또 하나 떠오르는 사람은 이분이죠. 네, 데이비드 허큰인데요. 재작년인가요? 예, 전시회가 있어가지고 아주 정말 그 즐거운 마음으로 전시회 갔다 왔던 기억이 나는데 이 큰 그림으로 허큰이가 가기까지의 이야기도 너무나 제가 재미있게 봤던 이야기라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허큰이가 어릴 때는 이런 그림 그렸어요. 이게 24살 때 그린 건데요. 이런 그림들. 어렸을 때, 아, 죄송합니다. 제 나이 반밖에 안 돼서. 그래서 네, 허큰이가 젊었을 때 이제 그렸던 그림인데요. 저는 이걸 이제 전시에 가기 전에 전기를 읽으면서 아, 이건 별 볼품 없네 이러고 봤었어요. 근데 막상 전시에 가서 보니까 이 그림이 더 좋더라고요. 사실 이거 사실 보기 여기서 느끼기 힘들어요. 막상 가서 보시면 훨씬 좋아요. 이 재질에 대한 느낌이 이건 재질 느낌이 없잖아요. 이 재질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 허큰이는 초반기에 그렸던 그림들을 보면은 상징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쓴 글들을 보면은 추상주의를 싫어했대요. 인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극도의 추상주의로 가면 인간이 결여됐기 때문에 전혀 관심 없다. 그렇다고 그 고전적 그 구상주의의 것들은 너무 옛것이라 싫다. 그러니까 구상주의의 발을 닫고 있되 모더니즘을 첨가하는 그림을 그리자는 게 이 사람 생각이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란 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쨌든 그 구상화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식의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말을 하죠. 그림으로 그려진 이런 것들은 대상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나 같지 않아요. 여러분 마그리트의 그림 가운데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그렇죠? 그려진 것이 대상과 같지 않습니다. 그려진 거죠. 먹을 수도 없어요. 여기 바나나 그려봤자. 하지만 글씨는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글씨는 원래가 기호이기 때문에 책에 써 있으나 그림에 써 있으나 그 역할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씨와 그림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작가의 의도를 최대 효과로 드러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글씨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초반기의 그림들은 대부분 동성애 코드를 갖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아직은 동성애가 합법적이지 않을 때라서 대단히 위험한 시기였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다 숨겨져 있습니다. 4.2는 이제 이거 아주 초보 수준의 암호예요. 참 너무 귀여운데요. 4는 뭐냐면은 A, B, C, D. D가 4예요. 2는 B죠. 그러니까 D, B예요. D, B. 돌 베이비예요. 돌 베이비. 인형 소년이죠. 인형 소년.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떤 시에서 온 건데요. 그러니까 휘트니의 시에서 온 건데 그 본인이 동성애자라는 걸 밝힌 시인인데 그 사람을 계속 상징하는 그 시집 가운데 하나에서 가져온 거고요. 다음에 보면 이런 숫자들 보이세요? 4.8,
4.8, 4니까 D죠? 8은 H예요. 누군지 아시겠죠? 데이빗 호큰이에요. 자신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되게 아주 좀 쉽게 여기 보시면 여기도 숫자가 떠 있어요. 여기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건 당시 자기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상징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다 미국에 가죠. 미국에 가서 LA에 가서는 신세계를 만납니다. 동성애가 인정된 사회에 간 거죠. 여기서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마음껏 즐기고요. 근데 저는 이런 그림들에서는 동성애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물들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상 그림인 건 맞지만 실제 여러분이 물 사진을 보시면 오히려 이게 더 맞아요. 그냥 우리가 보통 그림에서 그리는 물보다 여기에 햇빛이 내리쬐는 LA의 물은 이 모습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이 물이 너무나 좋아서 엉덩이가 아니라 물이 좋아서 너무 이런 그림들이 좋은데요. 이런 그림들을 그리던 호크니가 이제 위기를 맞이합니다. 1973년 정도의 위기를 맞이하는데 30대 중후반이죠. 본인이 가장 존경하던 피카소가 죽었거든요, 이 해에. 그래서 굉장히 큰 상심을 하는데 피카소는 인생을 통틀어 계속 자기의 그 어떤 화풍을 바꾸자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본인이 그걸 이해 못했다 그래요. 자기도 막 바꿔보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이때쯤 깨달았다는 사실이 이거죠. 이때쯤 깨달은 게 피카소는 단 한 가지를 추구했지만 그걸 위해서 바꿔왔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바꾸려고 바꾼 게 아니라 지키려고 바꿨다는 거죠. 그걸 깨달은 순간 자기도 뭔가 이제 바꾸되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그 자기 화풍에 대한 고민과 어떤 그 인기 절정에 이미 화가 인데요. 더 이상 뭐 잘하지 못할 것 같은 고민 속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오페라를 되게 좋아했대요. 어릴 때부터 오페라 많이 보러 다니고요. 오페라에서 허크니에게 배경 화면이나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옷을 디자인해줄 수 있냐는 제안을 했고요. 그걸 하겠다 그러고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건 지금 이제 스케치한 거죠. 지금 오페라 마술피리입니다. 마술피리의 배경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멋있죠? 이건 이제 트란도트예요. 호크니의 디자인으로 구현된 트란도트의 무대입니다. 당시에 이게 너무나 선풍적인,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그 무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호크니 스타일이라는 이야기도 퍼지게 되고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예, 그래서 완전히 미술품을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충분히 보여드리진 않을 텐데 한번 찾아보시면 나와요. 호크니의 오페라 그 무대 장치들을 보시면요. 여기서 호크니가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냐 하면 결국 일로 가는 거죠. 이거 보시면은 지금 높이가 4.6m고요. 세로가 폭이 12.2m예요. 엄청난 이거 보신 분들 많죠? 국내에 가져왔어요, 이거. 벽면 전체가 그림이고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 심장이 막 떨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 수많은 이런 패널들로 되어 있죠. 이런 그림을 호크니가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무대 장치를 만들었기 때문에라고 생각해요. 그런 도약이 없었으면은 그 큰 그림의 효과와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을 텐데 그 이후에 호크니가 이런 거대한 그림들을 그립니다.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예. 그냥 보면은 감동을 느끼는 그림들이죠.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 저하고 이주원 작가님이 동시에 언급한 전시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데 토마스 사라세노의 전시가 광주에서 있었어요. 제가 광주에서 할 때 갔었는데요. 물론 다른 일 때문에 갔다가 이제 이걸 보려고 하룻밤 자고 왔는데 보시면은 이거 뭐 그냥 공이잖아요. 궁가? 풍선인가? 그러는데요. 여기 이게 좀 잘 안 나타나 있지만 여기 이게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올라타는 1층 입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서 있다면 요만하겠죠. 여기 비상구 등 보이시나요? 사람이 요만하다는 뜻이죠. 이거 굉장히 거대한 겁니다. 이런 장치를 이런 설치를 할 수 있는 미술관도 많지 않을 텐데 우리나라에는요. 그래서 이 녀석의 제목은 행성 그 사이의 우리입니다. 이게 행성인 것 같아요. 보면은 가서 보면 아 행성 그치 크지 목성 뭐 이런 거니까요. 크죠 토성 아 거대하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 이 사라세노의 특징인데요. 비틀기가 있어요. 비틀기. 저 반대편 사진 찍고 있는 이 반대편에 보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요만해요. 이게 뭔지 처음엔 몰랐는데 보면 거미줄이에요. 거미가 살고 있어요. 실제 거미가 만든 거고요.
나중에 이제 다른 전시회를 가서 알게 된 건데, 이게 거미 한 마리가 만든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거미를 키우다 보면 거미가 죽거든요. 잘 살 때도 있지만 죽으면 또 다른 거미 가져오고, 그러면 그 거미가 또 집 짓고, 자세히 보면 그 안에 한 서너 개의 집들이 있어요. 다른 형태의 집이. 그러니까 거미가 다 다른 식으로 집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미줄을 나타내고자, 이 거미줄을 나타내고자 하는 건 복잡한 얘기가 많지만, 오늘 제가 여기서 할 건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 사람한테는 거미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코스믹 웹이라 그래서 우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거대한 구조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 은하는 점으로도 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요. 이쯤 되면 우주 전체를 지금 보는 거예요. 이거를 쌀아서는 거미줄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모두는 거대한 구조물의 눈을 팔고 있잖아요. 아까 보신 이거에 다 눈이 팔려 있죠. 이건 사실 우주에서 가장 작은 구조예요. 행성이죠. 별도 아니고 별 주위를 도는 먼지 같은 딱딱한 행성들이고요. 우주 전체는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한 귀퉁이에 아주 약한 거미줄, 손만 대도 끊어질 것 같은. 그러니까 정말 이 작가의 스케일 뒤집기는 이제 물리학자를 뛰어넘는 뒤집기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제가 이제 워낙 큰 미술품들을 좋아하다 보니, 이제 일본에 있을 때 전시회였는데요. 일본의 그 도쿄에 있는 뮤지엄인데요. 뭐 자연에 대한 거예요. 보시면 여기 나무와의 대화 이런 거잖아요. 가서 봤는데, 여기 사람이 크게 보이시죠? 거대한 작품이에요. 이게 꽃을 형상화한 거거든요, 나무로. 처음에 볼 때는, 야, 정말 멋있다. 한동안 발을 뗄 수 없었으나, 좀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나무와 대화하자는데, 나무 다 죽이고서 무슨 대화야. 거대한 나무의 무덤이구만. 의미가 좀 퇴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되게 좀 실망도 했어요. 그런데, 이건, 여기 아까 작품 이쪽 구석이거든요. 2층에 올라와서 보는 건데요. 2층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벽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품이라는 생각 못하고 지나갔다가 나중에 돌이켜보니 작품 같아서 다시 돌아와서 물어봤어요. 작품의 일부래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제 물론 이제 미술이니까 열려있죠, 해석은. 사람들은 아까 그 행성과 우주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작품의 이름을 보고 나무와의 대화라 그랬는데, 나무는 다 죽여가지고 거대하게 만들어놨죠. 가보면 멋있고 다들 눈을 빼앗기지만, 진짜 작가가 하고 싶었던 작품은 그 장소에 있지 않고요. 저 멀리 있는데 이렇게 절벽에 매달려서 죽을 것 같이 외롭게 이렇게 위태롭게 있는 여기에, 사실은 나무가, 진짜 나무는 여기 있고요. 우리 모두는 죽어있는 나무를 보면서 오히려 감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생명의 소중함을 이렇게 비틀어서, 사실 이거는 꼼꼼히 보지 않으면 찾지 못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 전시였던 거예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릴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결론은 제 책에도 나오지만 제가 좋아하는 시인의 시 한 구절로 마칠게요. 이게 생명에 대한 이야기라 그런데요. 박준 시인의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 며칠은 먹었다에 나오는 구절이죠. 사람이 새와 함께 사는 법은 새를 새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마당에 풀과 나무를 키우는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